어제는 또 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도시락을 선물하기도 했었어요. 그렇죠. 네, 선수들이 팬들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예. 사진도 찍고요.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팬들 입장에서는 좀 색다른 또 남다른 추억이 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. 아, 마네킹 퍼포먼스인가요? 모두가 멈춰 있습니다. 아, 준비 잘했네요. 예, 참 네. 다양한 부분 나왔어. 감독들 이상민 감독 이상민이가 또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고 있어요. 아, 이제는 해제가 됐어요. 네. 아, 이거 괜찮네요. 네. 아, 정말 많은 준비를 네. 했군요. 바로 이 순간을 함께 하시죠. 버저비터를 올렸는데 이후에 24초가 모두 흐른 상황에서 모두 멈춰 섰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선수들이 굉장히 뻔뻔하게 예. 연기를 아주 잘해줬어요. 아, 정말 마네킹 챌린지는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완전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. 네. 농구공만 움직이고요. 자, 벤치도 똑같습니다. 사실 이럴 때 움직인 선수가 나타나면 벌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김정규 선수 보세요. 네. 아, 우사인 볼츠 같아요. 네, 우사인 볼츠가 확실한 제스처.